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실한 구멍이 많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는 여전했는데요. 이를 꼬집는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배진규 국회의원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이 중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은 3.4%라는 허들조차 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공용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금융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사회적가치혁신성장센터에서 고용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내년도 그 컨설팅을 할때 업무 고용률을 많이 미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량입니다.